안녕하세요. 산하초 나라입니다. 산초입에 들어왔습니다. 하수오, 인삼,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약초 세 가지를 3대 명약으로 칩니다. 또한 중국의 진시황이나 청나라 서태후는 스템이나 보충을 위한 강장제, 강정제로 즐겨 먹었다고 하는 이 약초. 잎의 모습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잎이 시든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줄기,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처럼 꽃이 필 때는 흰색과 자주색의 꽃도 참 앙증스럽게 피고 빨갛게 열매가 익었을 때 모습입니다. 바로 구기자입니다. 요즘같이 이런 늦가을, 겨울철에 이 줄기를 한방에서는 구기라고 하고 이 줄기와 뿌리 껍질은 지골피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줄기 몇개 채취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이렇게 뿌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실타래처럼 많이 엉클어져 있는데 한방에서는 이 뿌리 껍질을 지골피라 해서 강장제 해열제로 기니 사용합니다. 이 줄기와 뿌리 껍질을 달여서 복용할 때는 물 1리터에 구기자 40g을 넣고 달여서 복용하고 기호에 따라서 꿀을 첨가해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금수를 담아 드실 때는 열매, 줄기, 뿌리, 껍질 등에 다 약효가 좋고 생열매나 또 생뿌리는 250g 정도, 또 말린 것은 220g 정도를 소주 3.8리터에 넣고 밀봉해서 3 내지 6개월 동안 숙성시킨 후한 잔씩 드시면 최고의 자양강장제 약술입니다. 이처럼 이 구기자는 그 성질이 차고 독성이 없고 비타민 A, C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 잎은 구기체라고 하고 열매는 구기자라고 하고 뿌리는 지골, 또 뿌리 껍질을 지골피라고 하고 줄기는 구기라고 해서 전초가 다 약재로 기니 사용합니다. 이 구기자는 이처럼 잎뿐만 아니라 열매, 그리고 이 줄기, 뿌리, 껍질 등을 계절에 따라서 다양하니 약재로 나물로 사용하고 그 약성 효능으로서는 자양강장, 강정제로서 피로 회복제, 해열제로 효능이 좋고 간 기능을 보호하면서 지방 간을 예방합니다. 또한 혈당이나 혈압 조절 기능이 있고 항암 효과도 뛰어납니다. 그 외에도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항노화, 면역력 증진, 비만 억제, 시력 향상 등 다양한 효능이 있고 동의보감 기록에는 이 구기자는 정기를 보호하고 얼굴 빛을 젊어지게 하고 흰머리를 검게 하며 눈을 밝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오래 살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며 늙지 않고 더위나 추위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구기자의 줄기, 뿌리 껍질이었습니다. 그럼 산하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